안녕하세요. 플러터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클론 앱 제작 강의 영상의 강사를 맡은 김연규입니다. 오늘 강의는 플러터 프레임워크 파이어베이스를 연동하여 인스타그램 클론 앱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뷰들을 통해 클론 앱의 구성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는 인스타그램의 홈 화면과 동일한 UI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미지, 카드, 사이즈드 박스, 서클 아바타 등을 이용하여 실제 인스타그램 친구 추천 UI를 따라해보는 페이지입니다. 서치 페이지는 게시물을 조회하고 업로드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파이어베이스, 파이어스토어의 스트림 빌더를 통해 게시물 정보, 쿼리 조회와 게시물 업로드 이를 바탕으로 그리드 뷰를 구성합니다. 어카운트 페이지에서는 내 프로필을 조회하고 내가 올린 게시물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루트 페이지는 방금 전 보여드린 세 가지 뷰의 뼈대가 되는 페이지로 기존 데모에서처럼 모든 코드들을 main.dat에서 구현하는 것이 아닌 뷰에 따라 코드를 나누어 구현합니다. 어스와 로그인 페이지는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메인 뷰인 루트 페이지를 보여주기 이전에 사용자가 로그인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어스 페이지,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다면 로그인을 할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뷰인 로그인 페이지 뷰를 제공합니다. 이제 모든 플러터 앱의 시작점인 main.dat를 살펴보겠습니다. 파이어베이스와 연동하여 사용하기 위해 파이어베이스 이니셜라이즈 코드를 추가하였고, 해당 앱에 로그인 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어스 객체를 리턴합니다. 파이어베이스 어스의 현재 인스턴스에서 어스 상태를 확인하여 현재 로그인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로그인 페이지를 리턴하고 이미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라면 루트 페이지를 리턴하여 앱을 실행할 때마다 매번 로그인을 할 필요가 없게 해줍니다. 로그인 페이지에서는 파이어베이스 어스를 통해 구글 OAuth 로그인 기능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라이브러리는 Firebase OAuth 구글 로그인 버튼 UI를 따로 제작할 필요 없이 만들어져 있는 사인인 버튼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구글 OAuth 로그인을 통해 구글 OAuth 로그인을 통해 사용하는 구글 사인인 라이브러리, 인스타그램 클론 앱 로고 제작을 위해 이미지 파일을 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폰트를 통해 표현하기 위해 구글 폰트 패키지를 추가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일일이 다 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닌 이미 기존의 사용자 혹은 커뮤니티들에서 제작해 놓은 다양한 패키지나 라이브러리 등을 통하여 쉽게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구글 계정 로그인을 위해 구글 사인인 객체를 생성하여 로그인을 시도하고 로그인에 성공하였다면 인증 정보와 크레덴셜을 가지고 파이어베이스 어스의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시켜줍니다. 성공적으로 로그인이 되었다면 현재의 컨텍스트를 들고 화면 전환을 할때 주로 사용하는 navigator.push라는 기능을 통해 루트 페이지로 이동시켜주게 됩니다. 먼저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앱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로그인 페이지를 보여주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구글 로그인 버튼을 통해 구글 로그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으로 로그인이 된뒤 루트 페이지로 이동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로그인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런 식으로 로그인 페이지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 곧바로 루트 페이지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루트 페이지는 자유자재로 렌더링 되어야 하기 때문에 스테이트풀 위젯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본적으로 스캐폴드로 구성하되 바텀 내비게이션 바를 활용하여 페이지를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바텀 내비게이션 바의 아이템들은
홈, 서치, 어카운트가 있고 각 아이콘을 클릭 시 인덱스가 해당 뷰를 따라가도록 설정하였습니다. 플러터의 다트는 OOP, 즉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지원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각 뷰를 페이지스라는 리스트에 객체로 생성하여 넣어준 뒤 바텀 내비게이션 바에서 해당 인덱스가 선택되면 해당 객체를 바디로 리턴시켜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텀 내비게이션 바를 통해 서로 다른 뷰들을 화면 전환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인스타그램 친구 추천 UI를 따라해 봅니다. 이미지.네트워크 위젯을 통해 넷상에 업로드되어 있는 파일을 뷰 위에 띄워줄 수 있고, 카드 위젯 안에 이미지, 서클 아바타, 사이즈드 박스 같은 위젯들을 통해 실제 인스타그램 친구 추천 UI와 동일한 UI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는 기본적으로 스캐폴드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단의 앱바를 통해서 인스타그램 로고를 표현하였습니다. 인스타그램 로고는 인스타그램 클론이라는 텍스트를 구글 폰트에서 인스타그램 그 로고와 비슷한 폰트를 가져와서 표현하도록 하였습니다. 스캐폴드의 바디는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줄에는 Welcome to Instagram이라는 텍스트가 존재하고, 그 사이사이 간격을 위해 Sized Box라는 객체를 통해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이 친구 추천 UI를 표현하기 위해 우리는 카드라는 위젯을 사용하였는데, 이 카드가 화면에 꽉 차지 않기 위해 패딩을 사용하여 가로로 이만큼의 여유 공간이 있도록 하였고, 또한 그림자를 나타내기 위해서 엘리베이션을 추가하였습니다. 카드 안에는 사이즈드 박스와 서클 아바타, 이미지, 로우 등을 통해서 인스타그램 실제 UI와 동일한 UI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치 페이지에서는 상단의 앱바 위젯을 통해 인스타그램 로고를 표현합니다. 파이어베이스 파이어스토어의 게시물 정보를 조회해서 가져와 그리드 뷰 위젯으로 보여주고, 플로팅 액션 버튼을 통해 게시물을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파이어베이스 파이어스토어 인스턴스에 접속하여 포스트라는 버킷에서 DB를 가져와 JSON을 객체 형태로 변환시켜 줍니다. 여기서 DB를 가져와서 굳이 JSON을 객체 형태로 변환시켜 주는 과정이 있는 이유는 로우 상태로 존재하는 데이터 정보를 플러터 프레임워크 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제 객체로 변환시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파이어베이스 파이어스토어는 MySQL 같은 RDBMS가 아닌 DynamoDB 혹은 MongoDB 같은 NoSQL의 형태이므로 스키마가 없는 JSON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reate 페이지는 Search 페이지의 Floating Action 버튼을 클릭하면 나오는 게시물을 업로드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이미지 피커 라이브러리를 통해 이미지를 선택하고 파이어베이스 스토리지에 해당 사진을 업로드한 뒤 파이어베이스 파이어 스토어를 통해 게시물 DB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피커를 통한 이미지를 선택하고 파이어 스토어에 새로운 객체를 생성한 뒤 파이어 스토리지에 이미지 파일을 저장합니다. 그런 다음 생성한 객체에 아이디, 유저 아이디, 타이틀, 이미지 URL, 유저네임, 유저 이메일과 같은 정보들을 업데이트하여 게시물 업로드를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DB에 업로드하기 전에 파이어베이스 스토리지에 이미지를 따로 저장하는 이유는 로컬 이미지 주소를 그대로 URL에 넣거나 넷상에 있는 파일을 그대로 업로드할 시 해당 디바이스가 아닌 다른 디바이스에서는 해당 로컬 파일을 찾지 못하고 또 넷상에 있는 이미지가 삭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많은 기업들에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이어베이스 스토리지나 AWS S3와 같은 스토리지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포스트 디테일 페이지는
게시물의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해당 게시물에 대한 상세 정보를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제스처 디텍터를 통해 사진을 탭했을 때 해당 게시물의 정보를 가지고 포스트 디테일 페이지로 페이지를 전환시켜 줍니다. 여기서 히어로 등의 객체를 사용하여 밋밋하게 화면이 전환되는 것이 아닌 다채로운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어카운트 페이지에서는 내 프로필에 대한 정보와 내가 올린 게시물들만 모아서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서치 페이지에는 이미 DB에 업로드되어 있는 다양한 게시물들을 조회할 수 있고, 게시물들의 사진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게시물의 상세 정보를 보여주는 포스트 디테일 뷰를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게시물을 업로드하기 위해 서치 페이지에 플로팅 액션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크리에이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게시물의 내용을 입력하고 이미지 피커 라이브러리를 통해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플러스 버튼을 통해 이미지를 업로드하게 되면 파이어베이스 파이어 스토어리지를 통해 DB에 게시물 정보가 업로드되게 되고, 서치 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게시물이 업로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치 페이지에서 게시물을 조회하는 기능과 거의 동일하지만, 해당 뷰에서는 내가 올린 게시글들만 조회해야 되기 때문에 DB 데이터에 유저 아이디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계정에 유저 아이디와 일치하는 게시물들만 가져오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이전에 서치 페이지에서 우리는 총 4개의 게시물이 업로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어카운트 페이지에서는 이중 내가 올린 게시글들만 모아서 보여주는 기능을 추가하였으므로 3개의 게시물만 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계정이 아닌 다른 계정을 통해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치 페이지에서는 총 4개의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게시물을 통해 업로드한 게시물은 총 3개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하나의 게시물을 업로드한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상단의 로그아웃 버튼을 통해 로그아웃을 하고, 해당 계정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그런 다음 어카운트 페이지를 들어가게 되면 이 계정에서 업로드한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고, 총한 개의 게시물을 내가 업로드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인스타그램 클론 앱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학부생들이 해당 강의 영상들을 통해 플러터 프레임워크의 활용법에 대해 이해하고, 파이어베이스 사용법에 대해 배워 개인 프로젝트나 취업활동, 실무 등 다양한 업무에서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